예, 김명선 기자.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네. 8일째죠? 우리 저 백운정 대표님이? 네, 네 오늘로서 8일차 하시고요. 네. 벌써 이미 아침에 기침하셔서 지금 이제 11번 그 출구 앞에서 네. 지금 아, 그 방송하고 계시나요? 예, 방송 시작하셨고요. 네. 그 좀 있으면 아마 지금 그 전쟁 기념관 앞으로 이동하실 것 같습니다. 어제는 기자회견도 하시고 또 재판도 갔다 오신 것 같은데. 네, 네. 그 전쟁 기념관 앞이 그 기자회견 맛집으로 네. 유명해져서 하루에도 제가 보기에는 한 두세 네. 개 이상의 단체들이 오셔서 기자회견 하시고요. 네. 어제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촛불행동에서 퇴진 집회 전국 집중 그 계획을 발표를 하셨어요. 네. 예, 거기에 효신님도 함께 동참하셔서 발언을 하셨고요. 네. 예, 발언하시는데 평상시에 효신님은 굉장히 좀 우렁찬 목소리신데 네. 어제 좀 많이 힘드셨는지 좀 볼륨이 많이 내려가 있으시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10시 반에 주무시더라고요. 그 전날 11시 주무시고 네. 주무시는 아무래도 너무 힘드시죠? 그렇죠. 소금 하나 네. 드시면서 버티고 계신 건데 네. 그 저도 좀 그 메디컬 체크를 좀 하셔라. 근데 네. 그걸 자꾸만 안 들으시더라고. 우리가 가서 혈압재는 거나 당 체크하는 거랑 전문 의사들이 와서 간호사들이 와서 체크하는 거랑 다르거든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좀 그런 걸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그 지금 네. 이제 어제 그 재판은 어떤 건지 아시죠? 그거는 네, 자세히 내용 모르시나요? 네, 네 뭐 재판은 하도 그, 많아. 굉장히 많은데 아마 네. 어제 그 김건희 네. 그 저기서 아마 한 1억 소송. 아 그게 아니라 네. 어제는 저 친일파들. 아 친일파들. 저 유석춘. 아 유석춘. 예, 그쪽 네. 재판이었던 것 같아요. 재판 워낙 많이 진행하셔가지고. 글쎄, 정신이 없어. 네. 그 다행히 초심님께서 이제 고생하시면서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것도 네. 하나의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뭐 21명이 예. 농성 시작하신다고 하니까요. 네. 네, 어제부터 시작, 15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유용한 뉴스 커멘터리에는 그 이제 그 승부로 돌아가시면서 하는데 아예 그 정확하지 않은 모양이 오늘도 네.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가능한 거기 이제 농성하시는 국회의원들을 저희가 줌으로 연결해서 현장에서. 네. 인터뷰를 할 계획을 네. 갖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김용민 의원하고도 통화했습니다. 통화하고 네. 예, 그렇게 해서 자기 순번 때 맞춰서 현장에서 연결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또 그 21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다 촛불 집회에 참석하겠다. 네. 이번 집회에. 네. 예, 슬슬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다 네. 뭉쳐야죠. 네. 민주당 내에서도 아까 우리 저 누굽니까? 저 안진구 소장님하고 얘기했었던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작은 차이 아니면 대선 경선에서의 차이 불협화음 네. 이런 거 다 접고 그러면 다 죽거든 그래서 뭉치고 그래서 같이 해나가고 네. 아니 뭐 저 국민의힘의 비주류들도 이제는 뭐 완전 팽당할 것 같으니까 같이 네.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좌우 진보 보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 오늘 이제 19일날 네. 19일날 토요일날 그 전국 집회가 분수령이 될 것 같죠.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날 진짜. 다들 전화하셨어요. 혼자 나오시지 마시고 대선 때 우리가 비록 패했지만 네. 한 사람씩 더 찍게 해서 나중에 상승이 됐잖아요. 결국은 네, 그렇죠. 연락하셔서 친구 또 뭐 하여튼 식구들이 가족이라든가 한 분씩이라도 더 손잡고 나오셔서 이번 주 토요일이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네, 중요한 집회가 될 것 같다. 네, 그날 뭐 중고생부터 시작을 해서. 네. 예, 뭐 시민들 네. 그리고 또 이제 정치인 쪽에서도 참여를 하신다 하시니까 예, 점점 더 이렇게 번져 나가는 네, 저희 서울의 소리도 뭐 직원이 충분하지 않지만은 하여튼간에 여러분들에게 그 생생한 현장도 중계해드리고 네, 네. 또 구석구석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고 또 스튜디오에서도 우리 남태우 씨가 나오긴 했나요, 그죠? 하고 그다음에 네. 현장에서 또 그 저 뭐죠? 간단한 천막. 그 네, 부스가 있어야 됩니다. 안진구 선생님한테 말씀드렸고 아마 백운정 대표께서 그 부스로 오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것도 만들어놓고 네. 이렇게 해서 성공적인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에게 확실하게 어우 진짜 무섭네라는 걸 보여주는 네. 그런 집회가 될 수 있어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신 네. 말씀? 아니 뭐 저도 이제 네, 네 말씀하십니다. 말씀. 지금 최신님께서 이제 8일차 네. 단식을 하고 계신데 이제
그 19일 날 행사 하실 때 이제까지 잘 좀 건강에 이상이 없이 맞습니다. 잘 예. 버티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디컬 체크 진짜 하셔야 됩니다. 예. 근데 어저께 뭐 교수님 오셔서 아니 제가 혈압 잰 거는 그 뭐냐 아마추어가 잰 네. 거고요. 당 체크는 못 했어요. 네. 혈압은 정상이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 달라요. 그렇죠. 정확하게 병원 가서 정확하게 그 재는 그 의사들하고 간호사들이 나와서 재야 된다. 좀 그 얘기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